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버요원의 김미영 원장의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글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김미영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과 공병호 등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4.15 총선 부정선거론, 무효론을 검증해 봤습니다. 특히 재검표 이후에 고창하는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옆구리 잘린 투표지, 여백이상 투표지, 삼원색 투표지, 비구격 도장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디테일, 물정을 휘두르면 사납기 짝이 없는 부정선거론을 검증,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주로 외면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론은 에코챔버 효과에 전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 실사구시의 대가인 길번님을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본인이 페이스북에 결과,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유튜브를 연결해 놨습니다. 유튜브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데 시간을 제가 쏟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대우 소장이 잘못 아는 것은 그의 글에서 언급한 공병호라는 사람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4.15 총선 부정선거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난해 4월 17일이나 18일 무렵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이 문제를 다뤄왔고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탐구하는 자세로 4.15 총선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저는 정치계에 인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또 정치라는 것을 직접 해볼 거는 의도나 의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덧없는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쏟아붓기에는 너무나 덧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김대우 소장이 공병호가 어떤 인간인가라는 점에서 좀 주목했다면 이런 유의 글에 공병호란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우 소장처럼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행보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복선이나 득실 문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탐구하는 자세로 4.15 총선 문제에 접근한 사람들이라면 김대우 소장의 주장에 보다는 훨씬 더 순수함이 묻어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김대우 씨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가 펼치는 주장보다도 공병호처럼 전혀 정치에 무관한 사람들, 뭐 자리라는 것은 아주 덧없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순수함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일종의 학문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순수함이 별로 눈에 대부분 다 들어오지 않죠. 제가 김대호 소장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면 지난 총선에서 관악갑에 출마했다가 이른바 세대 비하 발언으로 좀 억울하게 중도에 출마를 포기한 운동권 출신의 인사다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력을 이번에 대본을 준비하며 살펴보니까 1963년도 경남 삼천포 출신이고 진주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그런 인물이군요. 제 집이 경남 통영이니까 바로 직언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대우 소장이 운영하는 이른바 연구소 이름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이 이름 자체를 일반인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이름이라면 민주당 쪽에 출마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오릅니다.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인물이나 사회공학적 사고에 익숙한 인물들은 복잡한 사회를 항상 관리하고 통제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사회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디자인연구소 이런 걸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투입에 해당하는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산출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일종의 기계적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디자인한다는 그런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대단히 좌파스러운 그런 용어입니다. 저는 김대우 소장보다 한 3년 정도 일찍
이 땅에 나서 자랐지만 성향 자체가 대단히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호 소장처럼 그렇게 운동권들하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죠. 저도 연구소를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저 생애에 사회 디자인 연구소 이렇게 교만한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와 계약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어떻게 통제나 관리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김대호 소장과 그 밖에 한때 뭐 여러 그런 하태경 씨도 아마 여기에 관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 디자인 연구소라는 용어 하나에 그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저와 김대호 소장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죠. 저는 부정선거 없다고 일찍부터 쌍심지를 켜고 침을 튀기면서 외친 세파의 이게 닳고 다른 언론인이나 정치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부정선거를 그냥 죽도록 그냥 없다고 외치는 그런 언론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사실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고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는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허무는 반역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누가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등은 2020년도 4월 17일 이후에 꾸준하게 다뤄온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식도 아니고 자기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경험으로 때려잡는 식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깊이 깊이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사실과 진실에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김대호 소장이 끈기와 진실성을 갖고 이 문제를 규명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는지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김 소장, 당신 도대체 부정선거 문제에 몇 시간이나 투자했어?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제가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큰 병폐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날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렁뚱땅 그냥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몇 시간이나 그 문제를 들여다봤느냐 이야기죠.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그냥 우기는 그런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태경이니 이준석이니 원현욱이니 그런 이나 다 인간들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매사를 진지하게 다루고 성실하게 다루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집요하게 추구하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면은 아마 그 같은 그런 성향이나 태도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집요하게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그런 진실과 성실과 그리고 진지함에서 나온 4.15 총선에 대한 발견과 결론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삼천포시 바로 옆이 경남 통영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대호 소장과 제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선악관이나 역사관이나 경제관이나 세계관이나 이게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회 디자인 연구소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저마다 추구하면서 역동적으로 항상 변화에 열려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지 어떻게 본인들의 앞장서서 디자인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김대호 소장이 올린 글의 하단에 주세율님이 올린 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우리가 고수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을 떼라는 겁니다. 김대호는 모르면 입을 다물면 되면 왜 이런 행위를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시도하는가. 만일 어느 날 부정선거가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어떻게 하려는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무모하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김대호 소장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황교안과 공병호가 어떻고 그 밑에 자기들이 길버님하고 나눈 무슨 검정.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17일입니까? 지금이 2021년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6월 28일 8월 23일 8월 30일 세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검증해본다. 이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김대호 소장이 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우리가 흔히 경상도에서는 진고라고 합니다. 마산고등학교 마고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그 당시엔 또 입시를 치르고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선거부정에 관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진지함을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든 공적기관들이 동원되고 심지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죠. 그들이 승리할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이 승리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거짓 쪽에 딴 줄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침묵하냐 이야기죠. 2020년 4월 18일이나 4월 19일 날 김대호 소장이 무슨 부정선거를 규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때는 좀 모호한 면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500일 가까이 돼가는 9월 무슨 20일, 21일, 20일 뭐 이 정도 돼가지고 한교안과 공병호가 부정선거를 다시 거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규명해봤다. 규명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는 이야기죠. 당신 그렇게가 어떻게 미래통합당에 공천받냐 이야기죠. 하기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1963년생이면 정신 차릴 나이가 됐잖아요. 정신 차릴 나이가 지났죠. 500일 가까이 되는 그런 사건을 두고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니 없니 그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래가 서울공대 나왔어요? 그래가 진고 나왔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전국 차원에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당신들보다는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더 쏟아부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신들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회의원 되고 싶나 이야기야. 민초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모르냐 이야기야. 지금 와가지고 뭘 부정선거를 규명해본다고? 정신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 자, 아무튼 나이 들면 철들이 좀 들어야 되지. 반론 있으면 반론하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